렌즈 추천 영상을 드디어 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최애 렌즈입니다. 여쿨 뮤트분들께 정말 강추드리는 만화에 나오는 만화 캐릭터처럼 만들어주는 블루그레이 같은 컬러로 사진 찍을 때 껴주시면 실패 없이 좀 더 오묘한 느낌이 나고 좀 더 또렷한 느낌을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리미입니다. 안녕! 여러분, 오늘은 제가 예전부터 가져온다고 약속했던 렌즈 추천 영상을 드디어 찍어왔습니다. 제가 옛날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 유튜브 채널에서 가장 많이 달리는 댓글이 뭐 화장품 정보라든지 화장법, 옷 정보 이런 게 아니라 렌즈 정보를 정말 가장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내돈내산으로 사서 쓰는 제 쿨톤 인생 렌즈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가장 질문을 많이 주셨던 렌즈 딱 3개만 추려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렌즈 추천 영상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렌즈를 소개하기 전에 저는 여쿨 뮤트이자 겨쿨 딥을 서브로 가지고 있는 피부 타입이고요. 메이크업은 또 여쿨라와 여쿨 뮤트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저는 직경이 큰 게 잘 어울리지 않아서 대부분 13에서 13.2mm 정도의 렌즈를 선호하고요. 그리고 저는 조금이라도 갈색기가 도는 렌즈는 어울리지 않아서 그레이나 차라리 그린이나 블루 계열을 선호하는 편이고요. 일단 렌즈에서 저는 서클링이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왜 가장자리 테두리가 조금 자연스러운 렌즈보다는 요 서클링은 조금 뚜렷하게 잡아주는 렌즈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렌즈로 갖다가 세 가지 추천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제품은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파크리스틴의 원앤온리 크리스틴 그레이 컬러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13mm의 그래픽 직경을 가지고 있고요. 원데이 제품도 있고 한 달용짜리도 있어요. 저는 진짜 원데이도 잘 쓰고 한 달용짜리도 정말 잘 쓰고 있는데 이 렌즈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100만 조회수가 나왔던 그 릴스에서도 착용했던 렌즈고 여러분들이 정말 문의를 많이 주셨던 렌즈이면서 제가 올해 들어서 거의 매일 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최애 렌즈입니다. 저는 원래 투톤 그래픽? 약간 반달 들어간 렌즈의 그래픽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 제품은 처음에 딱 껴봤을 때는 뭔가 사진빨 잘 안 받을 것 같고 너무 자연스러운데 싶었거든요? 근데 요 그래픽 디자인이 소묘에서 모티브를 얻었다고 해요.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래픽이 마치 연필로 그린 것처럼 들어가 있는데요. 꼈을 때 진짜 그런 여쿨 뮤트 뭔가 쿨톤 메이크업과 정말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느낌이고요. 데일리로 꾸안꾸로 끼시거나 아니면 꾹꾹꾸인 날에 끼거나 진짜 둘 다 상관없이 너무 잘 어울리는 렌즈예요. 또 디자인이 약간의 투톤이 들어가 있기는 해요. 근데 이게 엄청 이렇게 막 돌아가고 비대칭이어도 신경 쓰이지 않는 정도의 디자인이어가지고 사진을 찍거나 저처럼 영상을 찍으시는 분들도 그래픽 돌아감에 있어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끼실 수 있는 정도의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가장 손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뭔가 이런 약간 매트한 느낌의 그레이로만 된 것 같은 이 컬러감이 특히나 여쿨 뮤트 분들께 정말 강추드리는 컬러감입니다. 제가 눈이 진짜 안 좋아요. 마이너스 6이기 때문에 한번 렌즈를 끼면은 밖에서 맘대로 뺄 수가 없거든요. 진짜 거의 장님이어가지고. 근데 이 렌즈 같은 경우에는 착용감이 정말 좋아요. 이 렌즈뿐만 아니라 제가 하파 렌즈를 좋아하는 이유가 다른 렌즈들에 비해서 확실히 오래 끼고 있어도 뻑뻑함이 적고 훌라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눈에 이물감 이런 게 정말 적어가지고 이 렌즈들을 여행 가거나 아니면은 운동하거나 오래 낄 때도 부담 없이 착용하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메이크업 할 때 거의 항상 올해 들어서 아마 메이크업 찍은 영상에서 90%는 아마 이 렌즈를 끼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렌즈 정말 제가 1등으로 강추드리는 렌즈고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게 애타게 찾던 쿨톤 그레이 렌즈가 바로 이 렌즈였습니다. 두 번째 제품은 제가 지금 끼고 있는 이 하파크리스틴의 시크리티브 크리스틴 그레이 컬러입니다. 원래 시크리티브 크리스틴 라인이 좀 하파에서 약간 시그니처라고 할 정도로 원래 가장 유명했었거든요. 저도 원앤온리 렌즈를 끼기 전까지 거의 이 렌즈를 데일리로 착용을 했었어요. 근데 이 시크리티브 크리스틴과 원앤온리 크리스틴의 조금 비교를 해보자면 아까 원앤온리 크리스틴 그레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뮤트하고 매트한 그레이 같은 컬러가 소묘를 그린 듯이 좀 자연스럽게 디자인이 되어 있다면 얘는 그레이라고 하기엔 조금 더 푸른기가 들어가 뭔가 블루 그레이 같은 컬러로 톤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거든요. 아까 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반달 모양이 확실하게 보이진 않고 끼고 나면 약간 티가 나는 정도였는데 이 렌즈는 그래도 약간 투톤 모양이 확실히 보이는 디자인이고요. 대신에 서클링도 좀 더 블랙 컬러처럼 뚜렷하게 잡아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원앤온리 그레이 같은 경우엔 제가 뮤트톤 분들께 추천드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좀 더 채도 있고 좀 더 청량하고 좀 더 쨍한 메이크업을 주로 하시는 분들께 더 잘 어울릴 것 같고요. 아니면 이런 여름에 좀 여름 느낌 나는 메이크업 할 때는 이 렌즈가 더 잘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직경도
사이즈도 너무 크진 않지만 테두리를 또렷하게 잡아줘서 렌즈 꼈을 때 사진이나 영상이 진짜 잘 나오는 렌즈입니다. 이 렌즈를 끼고 찍은 영상에서도 댓글 문의가 되게 많았었는데 지금 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렌즈는 좀 어떤 느낌이냐면 뭔가 눈매를 만화에 나오는 만화 캐릭터처럼 만들어주는 반짝반짝 눈망울을 만들어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 약간의 블루그레이와 이렇게 반달 그래픽이 절반만 이렇게 뭔가 꼭 빛이 비쳐서 울먹거리는 반달 같은 느낌이라 이걸 딱 끼고 나면은 뭔가 만화 주인공처럼 만들어주는 그런 렌즈입니다. 이 제품도 똑같이 하파크리스틴 제품으로 착용감에 있어서는 전혀 불편함이 없었고요. 그래서 먼저 소개해드린 원앤온리 렌즈보다는 좀 더 티나는 렌즈를 좋아하신다 하면은 이 렌즈를 더 추천드려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렌즈는 제가 지금 끼고 있는 오렌즈 글로이 아이라이터 애쉬 그레이 컬러입니다. 이 렌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소개해드린 하파 렌즈보다 직경이 조금 더 커가지고 13.1mm고요. 이 렌즈는 브라운이랑 그레이, 블랙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있는데요. 이 렌즈 처음 샀을 때 전 세 가지 컬러를 다 샀어요. 제 아마 작년 영상들 보면 이거 브라운 끼고서 메이크업한 영상도 있거든요. 지금은 브라운을 잘 안 끼긴 하는데 정말 뭔가 꾸안꾸 자연스러운 느낌의 렌즈로는 이거 브라운만한 제품이 없어요. 그리고 이 렌즈는 저만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유명한 렌즈이더라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하파 렌즈들보다 제가 봤을 땐 이 렌즈가 좀 가장 뚜렷하고 가장 조금 티가 많이 나긴 하지만 좀 가장 인형 같은 눈을 만들어주는 렌즈인 것 같거든요. 아까 첫 번째 제품은 완전 애쉬 그레이, 두 번째 제품은 블루기가 도는 블루 그레이였다면 이 제품은 거의 블랙에 가까운 서클링과 올리브 그레이 컬러로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육안으로 보거나 눈에 끼어봐도 눈 쪽에서 이렇게 초록색 빛이 도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블랙이랑 브라운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블랙이랑 브라운이 사실 느낌이 되게 비슷해요. 눈에 껴봤을 때 그 둘의 차이가 크진 않아서 만약에 두 개 구매하신다고 하면은 저는 블랙 브라운 중에 하나 사시고 이 애쉬 그레이 하나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하파 제품들보다 서클링의 두께가 조금 더 두꺼운 느낌이라 하파 제품보다 조금 더 또렷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증사나 뭔가 프로필 사진 이런 사진 찍을 때 껴주시면은 뭔가 실패 없이 또렷하고 또랑또랑한 눈매를 만들어줄 수 있는 렌즈입니다. 좀 더 오묘한 느낌이 나고 좀 더 또렷한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렌즈로 추천드려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제 인생 렌즈 딱 세 가지 추천해드렸는데요. 오늘 영상 반응이 좋으면 제가 또 숨겨놨던 제 쿨톤 인생 렌즈들 몇 개 더 소개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꼭꼭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